노인 혐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노인에 대한 혐오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데요. 구TV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 실태를 진단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국내 노인 혐오 실태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인 계층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에서는 노인을 비하하는 일러스트까지 등장했는데 수십 명의 노인을 떠받치던 청년층이 코로나로 노인이 사망하자 기뻐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선 베이비 부머 세대 출생자들을 없앤다는 의미의 부머 리무버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틀리 소리를 빗댄 틀딱, 연금을 축낸다는 뜻의 연금충, 시끄럽게 말한다는 의미의 할매미 등 노인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표현이 널리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양보와 복종을 강요하는 일부 고령 세대의 태도와 거친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청년들의 노인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진 점도 노인 혐오가 확산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 보호자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약간 바로 제 앞에 와가지고 비키라는 듯이 눈치 주시고 완전 기침 이렇게 하시고 그런 거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양보를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밀치는 경향이 있고 고령화 시대로 되게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좀 부담을 받는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세대 간 경험에서 오는 차이들을 존중하고 노인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문화 자체가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나 문화적인 어떤 만남들을 통해서 기성세대들, 특히 노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생각들을 이해하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노인들의 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나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들이 올해 더 필요한데 현실적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는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반찬을 만든다거나 또는 노인들이 뭐 바리스타로 알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거나 교회는 이런 모든 인력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아마 이게 이제 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세대 간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